안녕하세요, 스티팟입니다. 오늘은 스티팟이 약한 우리는 모터팟에 가스 워머를 제거하고 호스를 끼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영상을 간략하게 준비했습니다. 잘 보시고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부탄가스 부분 워머는 동계에 부탄가스가 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워머를 제작했고, 워머의 측면의 벨크로 부분에 모터펌프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전면부에 보시는 관은 뜨거운 물이 나오는 우측의 관이 토출관이 되겠고, 좌측관은 온수매트에서 돌아오는 물이 들어가는 환수관이 됩니다. 그래서 토출관, 환수관을 좀 기억해 주시고, 우선 부탄가스를 제거하고 가스호스를 결합을 해보겠습니다. 가스호스를 너무 꽉 조이지 않고 적당히 조이시면 됩니다. 세결한 상태에서 통상적으로 부탄가스 워머를 이렇게 생압되어 내지는 가스호스에만 따로 워머를 체결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굳이 이제 가스호스를 쓴다고 해서 반드시 이거를 호스를 밖에 교체해야 될건 아닌데, 이제 장박을 하시거나 아예 가스호스를 전용으로 LPG 쓰신 분들이 대상이 되는데요. 전용을 쓰신 분들은 이게 이제 실용실용하고 귀찮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더 간결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나는 부탄가스를 안 쓰겠다 하는 분들은 부탄가스 워머를 벗겨서 이제 호스만 끼워서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 방법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토출관 쪽에 실리콘 호스가 꽂혀 있고, 이제 환수관에 꽂혀 있는데, 요거는 약쪽 엄지 손톱을 이용해서 위에서 아래로 빼줘야 됩니다. 보는 바 같이 이렇게. 잘 빠지는 경우도 있고 안 빠지면 힘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좌측의 환수관도 엄지손톱을 이용해서 아래로 이렇게 벗겨줍니다. 벗겨주고 나면 이렇게 부탄가스 보온 워머와 그리고 모터펌프가 부착이 되어 있고, 모터펌프는 이렇게 쉽게 떨어지는 벨크로로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모터펌프 하단에 퀵커플러하고 연결되어 있는 퀵커플러하고 연결되어 있는 쪽은 호스를 빼지 마시고, 반대쪽에 위쪽으로 연결된 스프링이 두개 들어있는데요. 퀵커플러 쪽 말고 반대쪽에 있는 호스를 잡아 빼줘야 됩니다. 먼저 잘 빠지지 않기 때문에 좌우로 흔들어서 어느 정도 움직임을 먼저 주고 빼는 게좀 손쉽습니다. 그래서 움직인 다음에 힘을 줘서 빼내면 퀵커플러 연결되는 쪽 호스, 이쪽이 물이 나가는 쪽입니다. 그리고 요 모터의 이쪽 측면은 여기 인이라고 써 있는데요. 물이 들어가는 쪽입니다. 이 물이 들어가는 쪽에 여기 제공하는 27cm 호스입니다. 호스가 두 가닥이 있는데, 하나는 29cm고 하나는 27cm입니다. 길이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27cm 호스는 한쪽에 스프링을 꽂아놨습니다. 이 스프링이 꼽혀 있는 이쪽 부분이 모터펌프의 인풋에 꽂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모터펌프를 스프링 부분을 꽂고, 다음 퀵커플러하고 지금 워머하고 붙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빼시면 나중에 이 워머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호수분만 빼야 되는데, 이때 가위를 이용해서 자르거나 아니면은 손으로 잡아당기면 되는데, 이 퀵커플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호스를 상당히 경지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걸 분리하는 과정에서 호스가 뜯어질 거예요. 약간 1cm 정도 뜯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좌우로 비튼 다음에 확 잡아당기면 빠지는 경우도 있고 뜯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좀 끊어졌습니다. 이렇게 끊어지게 되면 가위의 끝부분으로 너무 강하게 힘을 주게 되면 플라스틱에 스크래치가 나서 리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겉부분만 살짝 실리콘 호스를 이제 겉부분만 이렇게 틈집을 내서 벗겨주시면 이렇게 제거가 되고 워머가 분리가 됐습니다. 워머 호스는 좀 여유 있게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1cm 정도 잘라 뜯겨나가도 다음에 재사용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29cm 호스입니다. 29cm 호스를 이제
도마 쪽에 19cm 호수를 퀵커플러에 꽂습니다. 꽂았습니다. 자, 우선 다시 정리를 간략하게 해드리면 스프링이 들어가 있는 27cm 호스는 워터펌프 인풋에 꽂았고, 29cm 호스는 좌우 상관없이 한쪽을 퀵커플러에 꽂습니다. 자, 이렇게 방향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지금 위로 올라온 상태에서 요 각도도 좀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돌려서 잡았어요. 여기에 보면 아까 어머에서 제거한 벨크로 커버와 이쪽이 벨크로 앞놈을 저희가 박음질로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덮이는 구조로 제작을 했거든요. 요 사이에 호스가 들어가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 요 사이에 이렇게 호스가 들어갑니다. 꺾임 방지 스프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호스가 아무리 돌려도 온수가 막히지 않습니다. 꺾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이 킥커플러에 지금 꽂은 29cm 호스 이 부분이 이 벨크로 쑥 까끌까끌한 면에 안쪽에 이렇게 싹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이 부분이 스프링 부분이 꺾이는 부분이 최대한 당겨서 모아주고 나서 이 카바를 밀착해서 붙여줍니다. 그러면 보는 바와 같이 아주 깔끔하게 모터가 호스에 한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지금 이걸 좀 많이 당겼어요. 길이가 이렇게 돼 끝선을 맞춰주시면 정확하게 맞을 겁니다. 끝선에 맞았죠? 맞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호스를 좀 마감을 해주기 위해서 이 마감재 벨크로, 이건 굳이 안 하셔도 되고, 좀 마감을 깔끔하게 하는 걸 원하시는 분들은 저를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 벨크로는 S자 형태로 이렇게 벨크로가 양쪽으로 붙게 되는데요. 커플러를 바라보고 이쪽에 두 가닥 호스에 얘를 이 짧은 쪽입니다. 짧은 쪽, 긴 쪽, 짧은 쪽, 짧은 쪽을 이렇게 결합을 해줍니다. 붙었죠? 이 상태에서 그대로 돌려서 아래쪽으로 해서 이렇게 벨크로를 묶어서 마감을 해주시는 겁니다.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또는 이 방향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S자로 먼저 짧은 쪽으로 S자를 두 개를 걸고, 짧은 쪽으로 S자를 두 개를 걸고, 그리고 나서 긴 쪽을 반대쪽에 이렇게 걸어줍니다. 그리고 여기 벨크로 암수를 밀착해서 붙여줍니다. 이렇게 하면 벨크로가 S8자로, 그러니까 S자가 이제 8자가 되죠. 작은 쪽, 긴 쪽. 긴 쪽에는 전원 케이블이, 짧은 쪽에는 이제 두 가닥의 호스만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되고, 밑에 또 들어가고 나오는 관이 헷갈리면 안 됩니다. 퀵커플러에 바로 스루로 연결되어 있는 곳은 환수관이라고 그랬고, 여기 스프링이 연결되어 있는 관이 토출관입니다. 먼저 스프링이 연결되어 있는 관을 뽑아주겠습니다.
헷갈리니까. 헷갈리면 순환이 안 됩니다. 자, 그냥 꽂으면 되는데, 이때 이 관의 면화, 관의 면하고 그리고 실리콘 튜브 사이에 이제 마찰이 해서 잘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침을 살짝 바르거나 물을 살짝 발라서 이렇게 묻혀서 꽂게 되면 아주 부드럽게 잘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갔습니다. 또 마찬가지 반대쪽도 한수관 쪽입니다. 한수관을 연결해서 꼽아주면, 침을 살짝 바르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이 상태에서 호스를 카바로 덮어주고, 그리고 아까 S자 부분이 마감됩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땡땡하게 이쁘게 마감을 해주면 밑에 부분이, 굳이 이제 요 벨크로 안 하셔도 되지만 조금 모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모아주기 위해서 벨크로를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터가 설치가 완료됐고 이 상태에서 전원선을 연결하면 되고 온수매트 연결하고 쓰시면은 수납도 편리하고 그리고 깔끔하게 모터팟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스프링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하나 제공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스프링이 꺾여서 순환이 안 되는 장애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스티퍼에서 제작한 올인원 모터팟의 어물을 제거하고 그리고 호스를 끼워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영상을 드렸습니다. 잘 보시고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